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금요일 북한 내부 관련 주간 시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일성 족속이 1일 지시문이고 북한 노동당이 1일 지령서인 노동신문을 중심으로 한 북한 언론 매체들이 선전 내용들의 근거에서 북한 내부 관련 주간 시사의 주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했습니다. 첫째, 김정은 신격화 특집 기사들의 내용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김정은이 소위 올해 알곡 생산 목표 점령 전투놀이 작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김정은이 최근에 지창하고 있는 인생길 타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주간 김정은과 노동당이 선전한 북한의 선동 형식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째, 김정은 신격화 특집 기사들이 내용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노동신문은 김정은이 직접 검토 비준 게재 승인한 절세 위인이 고결한 애국의 세계를 가슴 깊이 간직하자 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들 및 유사 기사들에서 김정은이 절세 위인일 수밖에 없는 근거를 이렇게 선전했습니다. 첫째, 김정은이 북한 인공기 개양, 북한 애국가 연주 때마다 뜨거움에 넘쳐서 경건히 바라보고 무겁게 따라 부르기 때문에 이게 절세 위인의 증거랍니다. 다음 두 번째, 김정은이 중요 회의, 대회, 열병식, 기념 행사 때마다 위대한 우리 국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를 불같이 외치기 때문에 절세 위인이랍니다. 다음 세 번째, 김정은이 당위 용도에 전면 도전한 현대판 종파분자 무리들을 적발 숙청하고 주체혁명의 명맥을 굳건히 고수했기 때문에 망고 절세의 위인이랍니다. 이게 현재 김정은 신격화 수준입니다. 그러니 지금 평양 기득권 내에서조차 우리나라는 아이가 정치를 하고 있다 라고 비웃고 있겠습니까? 다음 두 번째입니다. 김정은이 소위 올해 알곡 생산 목표 점령 전투놀이 작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주간 노동신문을 필두로 한 북한 언론 매체들은 거의 매일 올해 알곡 생산 목표 점령 관련 선전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올해 알곡 생산 목표 점령의 혁명적 구호는 쌀로서 우리 혁명을 보위하자 이거랍니다. 그리고 올해 알곡 생산 목표 점령을 위한 관건적인 방략은 첫째, 가을 거디와 나달 털기를 적게 바닥딱 해제끼는 것. 둘째, 가을 거지 나달 털기 수매 작전을 입체적으로 전개하는 것. 셋째, 농민들이 하나리 나달도 허실없이 거둬들여서 나라위 쌀떡에 세워 넣는 것. 북한 주민 사이는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 합니다. 나달을 훔쳐가지 말라는 그 강제입니다. 다음 넷째, 전당 전국가 전이민적 힘을 올해위 손가족 농사 결속 투쟁에 총집중하는 것. 그리고 올해 알곡거지를 점령하기 위한 결정적인 열쇠는 북한 전역의 농장벌을 붉은기 노동당 구호 및 표 이동식 속보판 기동예술 선전대 방송 선전차 시계 강연 강사 활동 공로자 강연 활동 등으로 뒤덮고 이것을 통해서 집중적인 선전 선동 공세를 들이대는 것이다 이렇게 선전했습니다. 제 눈에는 김정은이 작태가 농업전선 군사놀이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만 봐도 올해의 농사는 흉년임은 불보듯 뻔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독재자가 자국민의 증오를 제일 받기 쉬운 것은 바로 식량 부족입니다. 1990년대 초부터 장장 30여 년이 되는 북한의 극심한 식량난은 지금 김정은의 목을 단단히 조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김정은이 최근 거듭 강조하는 소위 인생길 타령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일성 족속의 1일 지시문이고 북한 노동당의 1일 지령서인 노동신문은 주간에만 해도 김정은의 뇌피셜을 반영한
겨우살이 인생, 곧바른 인생길 등 관련 기사들을 수차례 내보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겨우살이란 살아있는 나무에 붙어 사는 기생식물인데 이런 겨우살이 인생은 애국적 신념, 깨끗한 양심이 없는 자위 인생임으로 각성해야 한다. 또 인생길에 대해서는 인생은 한 번밖에 없으니 누구나 당중앙이 바라는 인생의 길, 애국, 충성, 행복만이 있는 인생의 길을 선택해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체 북한 인민이 매일 매시각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는가? 당중앙을 위해 깨끗한 양심,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를 늘 심각하게 되돌아 봐야 한답니다. 굶겨놓은 백성에게는 어떤 충성심도 기대하지 말라는 격언이 있는데 1990년대 초부터 오늘날까지 30여 년째 극심한 식량난 때문에 그날 그날의 생존투쟁을 벌려오면서 진이 빠질 대로 빠져있는 북한 주민 사회가 존재 자체가 개차반인 김정은이 저런 선동을 귀뚱으로나 듣겠습니까? 다음 네 번째입니다. 김정은과 노동당이 주간에 선전한 북한의 선동 형식을 김일성 족속 바로 알기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간 김일성 족속이 1일 지시문이고 북한 노동당의 1일 지령서인 노동신문은 주민사상교양 선동 형식들이 종류와 내용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첫째, 구두 선동 형식이 있다. 여기에는 해설담화, 선동연설, 독보가 속한다. 둘째, 직관 선동 형식이 있다. 여기에는 구호, 표어, 선전화, 속보, 영예 게시판, 경쟁 도표가 속한다. 셋째, 모임 선동 형식이 있다. 여기에는 궐기 모임, 이야기 모임, 시료 모임, 혁신자 축하 모임 등이 속한다. 넷째, 예술 선동 및 방송 선동 형식이 속한다. 여기에는 예술 선전대 활동, 기동 예술 선전대 활동, 예술 소조 활동, 방송차 선동, 확성기 선동 등이 속한답니다. 그러면서 위의 모든 선동 형식을 활용해서 점입식, 집초식, 집중포화, 연속포화, 명중포화의 방법으로 선전선동 사업을 들이대서 온 나라를 혁명열, 애국열, 투쟁열로 북을 끓게 하라는 것이 지금 현재 김정은이 제시하고 있는 절대불변의 요구라고 강변했습니다. 과거에나 지금이나 공사판, 농사판, 거리와 마을을 불문하고 주야로 펼쳐지는 우위 선동 활동 작태들 때문에 북한 주민은 어느 하루도 온전한 생산 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 모든 선동 활동의 대상과 관람자가 바로 북한 주민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북한 체제 전속의 전기간 북한 땅에서 해마다 수령의 명령 지시를 완수하는 분야는 딱 두 분야가 있습니다. 노동당 선전선동 사업 부문이고 다른 하나는 평성시에 있는 훈장 생산 공장밖에 없습니다. 장장 80년이 되어 오도록 김일성 족속이 추구해온 생산성이 전혀 없는 밑도 끝도 없는 이 선동 노름의 역사는 북한 경제와 북한 인민의 생활을 철저히 파괴해온 역사이기도 합니다. 국가의 경제력이 제로인 체제가 오래 존속한 리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애송이 김정은의 지위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북한 지대의 텅 빈 경치에 부재한 고도나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내부 관련 주간시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외 북한 인민들에게 호소합니다. 장장 80년이 되어오는 김일성 족속 노예 체제를 끝장낼 때가 되었습니다. 북한 인민이 진정한 자유해방을 위해 공포를 딛고 힘을 모아서 김일성 족속을 반드시 몰아냅시다. 그 길에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